안진걸 소장님. 예. 준비하신 거. 준비하신 거. 요즘 막 고발장, 아, 막 정말? 요즘 막 그 판때기, 플랜카드, 손피켓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예. 지금부터는 안진걸 타임. 예, 예.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천천히 이제 안진걸 타임 편하게 하십시오. 조금 높이 지금, 두시고요. 지금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이... 8,000명이 넘었어요. 한 2,000명 줄었네요, 안진 걸 나와서. 아, 만 명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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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제 조선일보를 네네. 이렇게 두껍게 고발하고 왔잖아요. 네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조선일보 간부 기자의 황당한 행패가 있어서 예, 예. 조선일보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기회가 됐습니다. 어제도 네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100마디 말과 보도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네네. 그 행패 부리는 동영상만 봐도 사람들께서 다 저한테 연락 정말 많이 왔거든요. 뭐 시골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네.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언론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선일보 얼마나 평소도 오만하고 갑질했는지 알겠다 해서 다시 한번 그 방송은 널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상진 기자죠? 예예예. 예, 예. 여기는 실명제예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조선일보. 아무튼 간부 일선 기자를 넘어서 간부라는 기자가 장상진 기자가 간부예요? 예, 기동 취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76년생이던데. 아, 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했는데 사실 저 정말 그 일로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종의 괴롭힘을 당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극우 단체로부터도 많이 괴롭힘도 당하고 특히 박근혜 이명박 때 뭐 구속도 되고 뭐. 기소도 여러 번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때 조선일보는 예. 윗선만 문제지 현직 팀장은 색깔이 설마 있거나 설마 그렇게까지 할지는 그러니까 몰랐죠. 그렇게까지 엉망일 예. 거라는 생각 못했는데 그거 들으면 그 영상 보면 정말 화나죠. 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좀 무겁고 아팠는데 또 시사타파 오니까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기자에 맞아서 그래요. 예, 아, 메이크업 때 그날 기자에 들었던 이제 피켓 이겁니다. 네, 이제 나국상 나경원은 예. 경찰은 나경원 씨 비리도 조선일보 가짜 뉴스들도 철저히 써고 엄벌하라. 너무 당연한 건데. 정말 경찰한테 이제 기회를 준 건데요. 네. 검찰의 나경원을 10번, 그 다음에 조선일보 방실과의 비리를 4번 고발했지만. 네, 네. 어찌된 일이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도 전혀 수사를 안 하고 비호했다는 의혹만 지금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에 나경원을 11번째 고발하고 조선일보 5번째 고발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경찰에 국민이 지금 기회를 준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일부 했는데 사실 경찰은 지금 그게 너무 미흡하다. 더 수사권 조정이 돼야 되고 자신들의 어떤 영장 청구권 뭐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네. 영장이 신청해야만 되니까 검찰에. 검찰은 바로 그걸 기각해버리잖아요. 많이. 네네네. 그러면 경찰은 정말 국민 앞에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찰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조선일보에서 또 갑자기요. 나경원 의원 전 의원 아들의 그 논문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네. 나경원 10번째 뭐 고발한 국내 문제랑 외 해외 논문. 제1저자 논문이 있었고 제4저자 논문이 있었는데 제1저자 논문이 서울대에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황당했어요. 예. 근데 그 자체도 엄청난 문제죠. 언론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아니 분명히 지도교수인 윤영진이 나경원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이 있어서 특혜로 연구실 제공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 스스로 했죠. 두 번째 더 결정적으로 고등학생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알 수 없는 내용이죠라고 KBS 방송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밝혔고 네네. 세 번째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도 IRB라고 하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연구윤리에 문제가 됐다 이 세 가지는 팩트로 지금 확인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은 서울대 조사 결과도 이건 나경원 부부가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그렇죠. 유착관계가 아닌가라는 당연히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조사 문제없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국민의 세금을 주로 받는 연합뉴스랑 YTN이 그 보도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도 아무 문제 없이 그 보도를 따라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을 하고 실망을 했는데 이어서 이제 반전이 벌어지죠. MBC가 보도를 합니다. 제1저자 논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하고 결정적으로 제4저자 논문은 저자를 취소하기로 서울대가 결론을 냈다.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총수님, 박동수님,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자가
이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표창장보다 훨씬 큰 사건이에요. 표창장하고 봉사활동 증명서하고 이런 건 레벨로 넘는 거 레벨로. 근데 검찰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저자 논문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났어도 제4저자 논문은 저자,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 이름이 잘못 올라갔다. 네네네.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도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현 정부 여당이나 범진보 개혁 세력이 그런데 연루됐으면 난리 났겠죠, 뭐. 벌써 압수수색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저기, 진보적인 척 했던 안진걸 아들 제4저자 논문 취소. 그 뻔뻔함과 이중성 보여줘. 난리가 났겠죠. 인격살인하고. 근데 하나도 그렇게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MBC가 그나마 제4저자 논문 취소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상을 파괴해보니까 서울대 연구 조사한 조사위원회에서요. 조선일보한테 살짝 흘려준 겁니다. 그럼 네. 서울대 연구위원회를 우리가 고소 고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삼아야죠. 지금 이제 지금 서울대 연구위원회를 고소 고발해요. 교문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지금 6개 상임위만 먼저 위원장이 뽑혀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교문위가 구성이 안 됐는데 교문위가 구성이 되자마자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 저희들이 첫 번째 할 일이 네. 서울대 조사 결과가 일저자를 사실상 면접을 준 건데 황당하게도 네. 그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나간 거예요. 당연히 나경원 조선일보 서울대 커넥션 의혹이 있는데 여기서는 네네. 당연히 제4저자 논문 취소는 숨기고 네네. 제1저자 논문 조사 문제 없음이라 나간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연합뉴스와 YTN과 경향신문 등이 국민의 세금도 지원받고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진보론이라는 이들이 네. 그걸 그대로 받았었다는 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취재를 했어야 했고 제1저자 논문이 취소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에 반박을 했어야 했죠. 그렇죠. 그다음 결정 제4저자 논문이 취소된 건 중대한 사건인데 이건 그 논문이 만약에 조작됐다는 예, 거예요 사실. 국제학술대에 경시대에 예일대에 제출됐으면 이건 업무방해에 중대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허위 논문을 제출한 거잖아요. 경시대, 학술대, 예일대까지.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럼 검찰도 이제 증거가 하나, 확실한 증거가 하나 나온 거거든요. 달려들어야죠.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위원회를 우리가 일단은 그 예, 파헤쳐봐야 됩니다. 파헤치고 일단 예, 고발을 하면 논문을 예, 예, 무조건 다 고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걸 조선일보한테 흘려줬는 건지. 그래서 조선일보가 마사지 한 거죠. 일정에 결론을. 근데 다행히 정말 MBC 옛날부터 그쪽 사주가 예. 밤에 마사지도 좋아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예. 다행히 MBC가 제대로 보도를 해줘갖고 그 진상이 늘 알려졌는데 이제 우리 내친들이나 우리 시민들 보기에 아니 이 좋은 보도는 다른 데 보도가 안 나네. 인용 보도도 안 나는 거.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다 인용식으로 해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수십 개에서. 근데 MBC 보도에 대해서는 인용 보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저는 미디어 눈이나 미디어스 같은 언론 비평 매체에서도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이 진상이 어떻게 된 거고 왜 조선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잘못된 보도가 나왔는지 허리 멍청이 같은 보도 나왔는지 저는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스 등의 활약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조사를 해놓고 네. 지금 이 자리에 시청자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랑 네. 개국본 같이 연대해서 저희가 모든 고발을 다 할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은 지금 뭐 하는지 다시 한번 피켓팅을 한번 할게요. 이제 제4저자 논문이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다. 취소가 된다. 심지어 서울대에서.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엄벌에 나서야 됩니다. 다른 죄까지 하면 구속엄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발 경찰은 다시 한번 이제 능력과 실력을 보여달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너무 이제 그 뉴스만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속상해한 거예요. 네. 제1저자 논문 문제 없다라고 막 뜨니까 네. 막 단독하면서 계속. 네. 근데 MBC 보도 보고 많이 위로가 됐는데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요. 제4자 논문 취소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일단은 이제 제1저자 논문 나중에 하더라도 네. 하나가 확실히 걸린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로 경시대 학술대에 그다음에 예일대까지 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고 국제학술기구 IEEE라는 곳인데요. 세계 최대 전기전자학술기구거든. 네. 거기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아들의 서울대에서 논문을 줬던 서울대에서 취소가 되는 거니까 저자가 거기에 제출한 행위는 그 학술대를 또 속인 거잖아요. 실력을 업무방해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스펙 사기 업무방해 국제 사기가 된 거죠. 국제망신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조선일보 간부 기자가 행패를 부린 그 동영상하고요. MBC 보도
그거 제4저자 취소 결론이 났다. 이거 정말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제 알리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수십, 수백만, 수천만을 알리면 되잖아요. 널리 알리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개총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10분 정도 요 상황을 브리핑 해드린 거고, 앞으로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그 제1저자 논문 봐주기 의혹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살짝 흘려져가지고. 그 누가 흘려졌는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거를 검찰이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회, 제가 이제 검찰에 추가 고발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국회 교문위가 구성되자마자 벌써 이제 여당, 그 민주당이랑 정의당에서 교문 준비하는 운이. 아, 이거 고발하면 안 되겠다. 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고발해보면 또 검찰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지금 여기서 의원님께 대답하는 것은 적절한. 맨날 황교안이가 그랬거든. 이거 고발하면 안 되겠네, 일단. 예, 그래서. 국회에서 조심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일단 국회 교문이랑 진상 자료를, 그 다음 조사 결과서도 이제 나올 거잖아요. 예, 예. 나경원한테는 전달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근데 이제 당사자니까. 근데 우리가 시민들 4만 명, 5만 명이 예일대하고 서울대에는 청원이 있거든요. 네. 조사해달라는. 우리 청원인들한테는 아직 연락도 안 왔는데. 이거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받아낼 수 있는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내면 스타파티에서 그 자료도 이렇게 공개도 하고 같이 계속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막 그 점점 고정으로 꿰차고 있는 발언들을. 아니, 저 정경유착으로 나온다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 확실한 그, 저거를 해주셔야죠. 예. 예. 월요일, 목요일. 그래서 예, 김현정 차기 당선인하고 치과의사 이현정 선생님이랑 지금 제가. 김현정 차기 당선인은 누구예요? 저번에 낙선하신 분 있잖아요. 평택에서. 그래갖고 차기에는. 예. 낙선자라고. 그분 김현정이라는 분이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인데 낙선자라고 하면 기분 나쁘 잖아요. 차기 당선인이라고 긍정적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는 그 치과 의사님 있어요. 멋있는 강남 좌파라고 하는 이현정 치과 의사님도 방송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방송에 개총수님과 협의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할 때 개총수님이 비판 좀 하신 분인데요. 예, 아니 공천관리위원 할 때 제가 저도 비판받은 거 많이 썼거든요. 당연히 죽여라 그랬는데. 아니 죽여라 안 하고 문제가 있다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때 공천관리위원들은 그런 지적들을 메일처럼 받았고 그럼요.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분들이 저 옛날에 막 고소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의 관심이 감사했을 따름이죠. 예, 네. 어쨌든 원수는 외나무에서 예,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조선일보 간부 기자의 행패 동영상, 갑질 동영상, 예. 기자에게 업무방해 동영상과 조선일보가 어디 있어요, 그 영상이? 그건 지금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소리 황 기자 TV, 예. 그 다음에 미디어오늘 TV, 예. 고발뉴스 TV 등에 정말 있어요? 많이 돌고 있어요. 아주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예. 그 조선일보 장상진이의 한 행위를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고발뉴스 TV, 그 다음에 미디어오늘 가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한 번씩 보고 뭘 해야 되나요? 널리 퍼뜨리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퍼날라? 그냥 친구들 모임에도 올리고 한번 봐봐라. 이거 재밌다. 이렇게 돌린대요. 그냥 이거 재밌다고 올린대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보고 실제로 재밌잖아요. 예. 원래 쌍둥이 약간 재밌잖아요. 예. 불구경 쌍둥이 있나부터. 저희가 오늘 저희가 두 건의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도 개국본에서 어떤 두 건을 했냐면 하나는 중앙일보 우리 개 실장님 기자 이름 뭐였죠? 안 계십니다. 중앙일보 기자를 저희가 오늘 아침에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하나는 저희 개국본에게 끊임없이 악성 댓글과 방송을 하는 분을 김희경 씨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날조 왜곡을 하는 두 건을 우리 개국본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잘하셨어요. 이동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동재 기자 그다음에 그 자유북한연합 그거 왜 안 합니까 네. 우리? 일단은 지금 거기 횡령했다고 얘기하는 지금은 거. 곽상도 의원부터 고발이 급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곽상도를 먼저 네. 하고 네. 고소 계획서를 우리가 짜서 맞습니다. 일주일 한 명씩 일주일 너무 주간, 많이 하면 주간 고소 계획을 네, 너무 많이 하면 고소를 남발한다는 저기 지적이 남발할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 짧게 한 2분만 얘기하고 예, 이제 제 이야기 좀 마쳤어요. 아니 진보기 법세련 사준본데 고소를 남발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나쁜 놈들이 많아요. 나쁜 놈들이 많아. 잠깐 이게 나 방송이지. 제가 눈이 팬더가 돼갖고 날씬지 밤인지 그러지 말고 예. 진보 방송계의 고발연대 이러면 어떨까요? 네, 뭐 옛날 참여연대 별명이 고발연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강동수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신 분들 화나셨을 거예요. 우리 정부가 폭파되기 사흘 전에 정보를 얻었다고 네. 한국일보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네. 북한으로부터 사흘 전에
우리 정부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조치 안 했다라는 얘기. 청와대가 윤도한 소통수석 통해서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 예. 적 없다. 확실한 오보고 한국일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미디어오늘이 물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아,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기사 올라온 게 2시 40분 발이었고 네. 지금 한 오후 정도 됐으면 기사 나기 전까지 열심히 체크했을 텐데 헤드라인에 이렇게 무축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 안 되는 기사 근거가 없이 올렸다 그러면 야. 한국일보는 이건 전면으로 사과해야 되는 쪽입니다. 기사를 쓴 한국일보 기사가 폭발을 맞지 못했다. 청와대에 무능한 것처럼 보이게 네. 헤드라인에 올려놨던 거, 이런 무책임한 기사들 나오지 않게끔 우리 모두 압력 넣어야 됩니다. 이게 서울경제랑 같은 집안입니다. 한국일보 지금 계속 그런 황당한 실수를 몇 번 했죠. 잘못을. 대북 라인이 아니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도 못 막았고 불꽃이 튀고 온갖 소설들을 신문의 소설은 없어진 지가 꽤 됐는데 왜들 네. 일면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